밝은데 어두운 걸 압니다. 짠한데 단단한 걸 느끼게 하고요. 천상 배우 우리 서현진 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서현진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그냥 당연히 배우로 그렇죠, 그렇죠.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저만 해도 서현진 씨의 시작을 이제 밀크로 봤으니까. 근데 밀크 때도 인기 많으셨잖아요. 아니요, 없었으니까 그만뒀죠. 어, 아닌데요? 말했었는데. 나도 밀크에 대해서 밀크 있었지? 아, 그리고 서현진 씨가 거기 멤버였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기억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밀크가 활동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1년밖에 안 되고 공중파는 4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이거밖에 안 됐어요?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밀크라는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한 그래도 내 기억에는 한 2년 정도, 3년 정도는 활동을 했던 걸로 아는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밀크가 활동한 게 딱 2년이에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받았을 때 좀 어떠셨어요? 아,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도 막 H.O.T. S.E.S.를 좋아하던 세대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일단 한번 가보자. 사실 사기랄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혜경님 아니면은 박기영님 그분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노래를 좀 부르셨네요. 고백 아니면 블루스카이였던 거 같아요. 그게 난이도가 있나요? 그래도 박기영 씨랑 박기영 씨의 노래는 좀 그렇죠 그렇죠. 고음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나를 메인보컬을 시키시려나?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연기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네. SM에서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고 있는 동안에 네. 오디션을 간간히 보긴 했지만 일이 없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눈치도 보이고 이제 나이도 이제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연기 학원을 되게 열심히 다녔고 그 들어보니까 당시 연기를 좀 약간 이제 현진 씨가 무용 수련하듯이 무용은 작품이 있으면 반복해서 하잖아요. 네. 동작이 있게.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니까 연기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좀 많이 연습해서 가고 첫 독백 연습회 갈 때 하나를 외워서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 대사를 너처럼 슬프게 읽는 애는 처음 봤어.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귀에는 칭찬으로 들려서 그때가 유일한 칭찬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데뷔를 해서 이제 작품 하는 친구들 대본을 볼 때 저를 조교처럼 불러서 1인 다역으로 그때 대본을 봐줬던 친구가 정이루였어요. 거침없이 하이킥 데뷔할 때. 그래서 이루가 만나는 모든 친구, 모든 상대 배역을 제가 하는 거예요. 1인 13역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 연기하고는 이제 그 교수님과 조교님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조교처럼 했어요. 이게 한 4년을 저는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가수로 데뷔를 했었고 본인 스스로는 좀 조바심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나지 않았을까 해서요. 조바심은 진작에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물론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힘들었는데 그래도 연기 학원을 나가고 뭐 할 게 있어서 좀 좋았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으면 그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대본도 봐주고 그러니까 꼭 뭘 하고 있는 것만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데뷔한 지 얼마 있다가 스타가 그냥 바로 되신 것처럼 왜 저는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마 보시는 분들은 네. 어느 날 나왔는데 그래도 꽤 계속 맞아요, 얼굴이 맞아요.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16년도 사실 오해영 때부터 텐데 제가 데뷔를 2001년에 했으니까 사실은 15년이 뜨거든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 15년 동안은 거의 활동이 많이 없으셨어요? 없었죠. 아니 왠지 모르게 맞아요. 또 오해영 뒤 그 전에도 뭐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잘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27년 동안은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아무 일 안 했죠. 그때는 뭐 직업이 이제 다시 이제 준비생인 거죠. 그래요? 다시 연기 준비생이 된 거고 나이도 있는데 약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좀 그러니까 알바도 하고 어떤 알바를 좀 하셨어요? 저... 샌드위치 교대점에서 교대점? 네,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오픈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카운터도 보고 다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럼 이제 알바도 하시면서 계속 연기 수업 하시고 맞아요. 뭐 그런 간간히 들어온 일을 좀 하시고 맞아요.
이때는 혹시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 그대로 데뷔는 일찍 했지만 오히려 데뷔 이후에 이런 공백 기간이 중간중간 좀 생기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좀 이 길에 들어선 것을 좀 후회한다거나. 후회 많이 했죠, 그때. 아, 그래요? 네, 후회를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린 나이거든요. 24, 27. 그러니까요. 다른 걸 시작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데 그땐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제가 자기가 어른인 줄 알잖아요. 27, 24이 아, 나 이제 뭔가 진로를 바꾸기엔 늦었어. 그때는 그런 생각을 다 했을걸요? 27에 진로를 바꿀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지금 현지 씨도 얘기했대로 23, 24시면 뭐 뭐든지 해볼 수 있는 사실 나이인데 10대에 데뷔를 하다 보니까 이 길에 들어선 그 기간으로 따지면 약간 늦었다고 생각했던 그러셨구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너무 예체능으로만 4살 때부터 쭉 그렇죠. 있었으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다른 일을 하기가 약간 엄두가 안 나요. 맞아요. 엄두가 안 난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24, 27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전공을 아주 당신의 지금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 화이팅! 그럼요. 그때는 자격지심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직업이 없으니까, 불분명하니까 뭔가 신인 또는 준비생 이게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요즘 뭐해? 이런 말이 참, 오,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무용을 그만두게 됐을 때, 가수를 그만두게 될 때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 안 했어요. 뭐 했던 1년 중에 365일 중에 몇십 일 빼고는 뭘 안 하죠. 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좀 울기도 많이 울고 다른 걸 할 배짱이 없어서 4살 때부터 사실 무용을 했으니까 평생 예체능밖에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서 다른 걸 한다는 그 카테고리가 저한테 없었어요. 안쓰러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좀 본인 스스로 얘기할 때 현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요. 내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대책 없이 성실한 거다. 아니 그래서 동생이 한번 그런 고민을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요. 오랜 동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귀뜸으로도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했을 법한 얘기긴 해요. 그냥 그냥 시간을 지나가길 바라면서 버티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답인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와서는 꼭 버틴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물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버티다 보니 되는 건 있더라. 사실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지금까지도 가끔 막 그 얘기하면 막 제가 막 울어요. 엄마 앞에서 이제 엄마 아빠도 오래 기다려주셨잖아요. 막 그렇죠. 9년, 막 10년 이렇게 기다리시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실 거예요. 안 되는데 이유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둬라. 너무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제 그만둬라. 너무 제가 저 한 약간 탄식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어딘가에서 왜냐면 그게 또 네. 이제 같이 저희끼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고 얘기하는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걸 같이 부모님은 받으시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얼마나 아픈 손가락이셨겠어요. 그러니까 내색을 하지 못하지만 늘상 예. 네. 이미 제가 상처받고 있는 거 아니까 더 말은 못하고 근데 속은 끙끙 앓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박차고 집에 2주인가 1주일 만에 독립했어요. 에? 저도 약간 저도 야 근데 추진력이 또 저도 약간 생각해보면 있으시네. 아, 보통은 아니었네. 지금 얘기하면서 드네요. 이거 야 2주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저는 2주간 큰 고민을 했습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짐 싸서 나와서 혼자 살았어요 그때. 아니 그 좀 부모님은 뭐 별 얘기 안 하셨습니까? 혼자 나가 살겠다 너무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못 산다 난 여기서 뭐 부모님께서도 그렇고 현진 씨에게도 가장 큰 또 어떤 인생에 한 번 또 큰 전환점이 됐던 맞아요. 그 상황이네요. 부모님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사실 발밑이 막 흔들거리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딜 믿고 근데 진짜 마음 아프게 꺼내신 걸 텐데 제 입장에선 또 그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니까 쉽지 않았죠. 공주영 씨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너 하수구에 빠져본 적 있어? 나는 있어. 생각보다 뜨뜻하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 글을 읽었을 때 너무 알겠는 거예요. 굉장히 더럽고 비참한데 그 하수구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나밖에 없어요. 남이 건져줄 수 있지도 않아요. 오디션을 보든 내 독립영화를 그냥 뭐 내 차 끌고 가서 찍든 왜 난 안 되지가 아니라 나에게 그래도 이 정도의 시간이 있어. 뭘 하고 있는 자체가 네, 그거는 힘들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버티고 버틴 현진 씨에게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또 오해영. 이거 뭐 그야말로 인생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인생 캐를 만나죠. 와. 예. 자기야. 나 생각해서 일찍 좀 다녀주라. 사람은 바라지도 않는다. 나 심심하다 진짜. 서현진 아닌 오해영은 상상할 수 없다 라는 평을 받으면서 백상예술대상 최우수 연기상 되게 굉장히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서 아직도 신기해요. 네. 야. 네. 갑자기 이제 뭐 또 엄청난 또 사랑을 또 받게 됩니다. 네. 어떠셨어요? 사실 이렇게 하나도 못 그때도 왜 이렇게 즐기질 못해? 잘 오래 힘들었고 잘 된 걸 왜 즐기지 못해란 말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오해영이 잘 되고 나서 너무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어요? 난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서 또 이 작품도 더 열심히 한 게 아니라 하던 대로 했는데 너무 갑자기 잘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열심히 해도 언제든지 다시 못한다고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네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즐겁지 않았어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꾸준히 내일을 그냥 하다가 이게 또 했던 작품이 또 잘 됐는데 이것을 내가 오롯이 즐기기에는. 네. 그리고 그때는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말도 그냥 연예인 길에서 봤으니까 그냥 인사치레 하시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한 게 꽤 오래 갔어요. 진짜 나를 반가워해 주시네라고 생각한 게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보다 요즘에 더 마음에 와닿는 대사인 것 같은데요. 여전히 내가 애틋하고 잘 되길 바래요. 그 대사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난 내가 여전히 애틋하고 잘 되길 바래요. 그런 시간을 오래 겪고 오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네. 확인하고 왜 그런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사가 진짜 저도 지금 들으면서 딱 와닿아요. 그렇게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는 그 모습이 좀 애틋하기도 하고. 네. 이 대사 전에 그게 있었어요. 난 뭐예요? 여기서 내가 좀만 더 잘 되길 바란 거지 그 애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이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이 정말 참... 근데 진짜 요즘에 제가 그런 마음인 맞아. 것 같아요. 난 내가 여기서 좀만 더 괜찮아지길 바랬던 거지 걔가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혜빈 언니가 해줬던 말이 있는데 누가 너는 상처가 나면 상처 났네 하고 도망친 사람이 있고 너는 상처다 이러고 들여다본대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공감이 갔어요. 진짜 나를 딱 표현하는 말 같더라고요 언니가. 그래서 제가 자꾸 상처 있는 캐릭터를 선택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대본을 읽으면 그 캐릭터의 상처부터 보여요 저. 이것도 오만일 수 있는데 잘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상처를 내가 그래도 많이 받아봤어 상처 뭐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자꾸 연민이 가고 애정이 가서 그런 캐릭터를 자꾸 하게 돼요. 이게 일상도 좀 어떨까 싶기는 한데 일상도 좀 타이트하세요? 어떠세요? 일상은 되게 일할 때 엄청 타이트하니까 집에서는 자빠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네네 네. 주로 자빠져 있고 옆으로 약간 그렇죠. 네. 리모컨과 함께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있지. 그렇죠. 네 저희 뭐 강아지랑 당연히 이렇게 자빠져 있을 때 여기 있고요 강아지가. 요리 뭐 요즘 요리? 네 저희 요리 좋아했었어요. 약간 그것도 스트레스 푸는 창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강박처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서 그것조차도 궁중 요리를 그 초반에 뭐든지 이제 막 시작한 애들이 더 어려운 거 해보고 싶잖아요.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요리 책에 나와 있는 그 궁중 요리를 뭐 갈비찜 연저육찜이라고 연저육찜 그게 좀 되게 이게 돼지고기를 되게 부드럽게 아니 그러니까 아, 지금 저... 어리굴젓 뭐 이런 걸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보니까 이제 현진 씨의 오늘 이야기를 쭉 우리가 해봤잖아. 뭐를 하나 하면은 그냥 성실하게 꾸자 이거 친한 친구도 한 20년 된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뭐 근데 저랑 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약간 다 이렇게 집순이들이고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잘 못하고 근데 자기 말 이렇게 선뜻 하는 것도 조금 힘들어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 네 명이서 단톡방 이름이 LI예요. LI. 우리의 모토다. 올해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LI가 우리의 슬로건이었어요. 올해. 에라이. 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지르면서 좀 살자. 할 말 못하지 말고 그래. 병 생긴다 이러다. 근데 지켜지지 않. 잘 이렇게 반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이 거의 나를 채찍질하는 시간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달리 해보고 싶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근데 낯을 엄청 가리고. 대인관계 좀 미숙하고 게으를 땐 게으르고 또 일할 땐 바짝하고 반려견 시더한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밥 안 먹는다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바로 사과하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최근에 어떤 감독님이 평범한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다 스페셜하다고 근데 전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평범한 게 어딨어. 밖에서 멀리 떨어져 보니까 평범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연기하고 싶어요. 밖에서 보면 평범해도 가까이 조망하면 조명해 보면 다 스페셜하잖아요.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고 막 이렇게 어디가 부딪히고 찌그러졌어도 그 모양 그대로 괜찮아. 잘했어. 입니다.